가족이 통일되면 가족들도 당당히 만나지 않겠니?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마당에 사회를 맡은 NK비즈니스센터의 대표로 섬기고 있는 박우철 간사입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정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운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호입니다. 결국은 인신매매로 브로커에게 팔리는 경향이 더 많아요. 친구 입장에서 얼마나 배고프고 나 살아야겠다는 입장이 간절했으면 같은 친구지만 나를 팔아먹었겠냐 이런 데에 한 10분 정도 팔려왔었어요. 10분 정도? 네. 그랬는데 네. 저는 사람을 보내서 그 고아원에서 아들을 찾아서 한국으로 데리고 간 엄마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잡혀가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평화롭고 부유하고 모든 것이 넘쳐서 불병일 때가 많은데 우리 엄마가 잡혀갈까봐 그때부터 가방을 버리고 제 손을 잡고 있어요. 그러다가 애가 엄마 무릎에서 잠이 들면서 놀라서 깨요. 혹시나 내가 이 손을 놔버리면 우리 엄마가 잡혀갈까봐. 근데 내가 이 남편한테 맞아 죽었을 때 누가 이 집에 들여다나 볼까, 누가 나를 생각이나 할까라는 세상과 떨어진 혼자만이라는 단절감 때문에 두려웠었거든요. 너희는 이 나라 세금으로 이 땅에 들어온 이 땅의 거지야.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겠구나. 이거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만큼 대한민국도 진짜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살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영세터민들 우리가 품어서 그들이 이 사회에서 잘 정착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적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네. 모든 탈북민들 또 힘겹게 중국에 살아가고 있는 또 북한의 체제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살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파이팅! 어르신들 위해서 그냥 요양시설 같은 거 누구 도움 없이 제가 제 힘으로 해서 하는 게 꿈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